주위에서도 알아주는 등산 마니아였다는 은경 씨.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요. 통증으로 밤잠을 설쳐 진통제를 복용하고 잠드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가 또 더 아프면 수술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녁이면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지금. 매일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 찜질을 한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관절을 위해 섭취하는 것이 있답니다. 바로 도가니탕. 관절에는 네, 많이 들었어요. 먹다 보면 이 느낌이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영양 성분이 가서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먹고 있어요.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도가니탕 정말 그럴까요? 도가니탕을 먹으면 허리도 좋고 무릎도 아무래도 좋고 지름이 지니까 좋지요. 그런 거 먹어보긴 했는데 효과가 있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분분한 의견 가운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전문가를 찾았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당연히 도가니탕이나 곰탕에 들어있는 그래요. 영양분이 우리 몸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지만 사실 무릎이라던가 연골에 딱 국한되어서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하나 더, 관절염 환자들은 운동을 안 하는 게 산책일까요? 그렇게요. 무릎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맞아요. 안 움직였더니 지금까지도 아픈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가만히 있으면은 무릎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관절염이 시작됐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않고 무조건 쉬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 관절 주위의 근력이 악화될 수 있고요. 관절 주위의 근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다이어트를 하면 관절염이 나아질 수 있다? 에? 다이어트는 뼈를 상하게 하는데 뭘 관절염이 나아. 다이어트는 관절염에 도움이 안 된다. 안 될 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살이 찌면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과체중이시거나 비만이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반드시 다이어트를 통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네. 오늘은 은경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1년 반 동안 은경 씨 무릎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아프죠? 네, 여기 아프실 거예요. 좀 무릎이 아프면 이 주변 관절, 발목이라든지 이쪽 고관절이라든지 이쪽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발목도 그러니까.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좀 더 정확한 검사가 시행됐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가 양쪽 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요. 뼈가 자란 거거든요. 뼈가 자랐다고요? 네, 뼈가 자랍니다. 뼈는 왜 자라냐면 이렇게 입뼈하고 입뼈하고 부딪히면 자라요. 뼈가 부딪힐 때 충격을 흡수해주던 연골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충격이 고스란히 뼈로 직접 전달되어 통증이 나타났던 건데요. 나이와도 연관이 있는 일종의 점진적인 퇴행성 변화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은 없고요. 그 연골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닳아 없어지고 다시 생기지는 않기 절대 때문에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연골이 좋을 때부터 미리미리 잘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맞은 운동과 함께 지금의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수밖에 없답니다. 이번엔 2년 전 퇴행성 관절염 2기 판정을 받았다는 정순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무릎 불편한 거 맞으시죠?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좋아져서 이제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좋아지셨다고요? 사실 지금의 정순 씨가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2년 전만 해도 무릎 통증으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는 정순 씨. 8개월 동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었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걷기부터 서서히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상상도 못했죠. 그때 처음에 아팠을 때는 걷는 것도 한 발 뛰는 것도 힘들었으니까. 현재는 관절염 약 처방도 끊을 정도로 많이 호전된 상태. 진짜 대단하십니다. 지금을 유지하기 위해 관절염에 좋은 스트레칭부터 수영,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을 수시로 병행하면서 지내는 중인데요. 그리고 관절염이 호전되는 비법은 또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손상된 연골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는데요. 무언가를 열심히 섞은 뒤에 무릎에 문지르는 정순 씨. 지금 뭘 바르시는 걸까요? 이게 뭘로 만든 거예요? 보스웰리아로 만든 거예요. 보스웰리아라고요? 바르고 나면 좀 시원하면서 통증이 있을 때 그런 걸 좀 감해주는 것 같아요. 보스웰리아 가루와 생강가루, 수분 크림을 섞어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려 천연 파스를 만드는 건데요.
보스웰리아는 인도 고산지대나 중동, 아프리카에 사는 나무 껍질에 수액을 굳힌 것으로 한 나무에서 2년에 한 번 극소량만 채취될 만큼 귀한 것이어서 사막의 진주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보스웰리아 추출물이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을 저해해서요.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연골세포의 생존율을 증가시켜서 연골의 소모와 또 생성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릎 연골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스웰리아를 8주간 섭취한 결과 관절염 환자들의 부종, 붓기, 통증이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는데요. 보스웰리아 가루뿐 아니라 원물 형태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물 1리터에 약 5g 정도의 원물을 넣고 끓여주면 되는데요.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인 후 차나 식수 대용으로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끓이면 이게 보스웰리아가 다 녹잖아요. 만약에 예, 거제도 안 넣고 바로 물에 집어넣으면 냄비 가장자리로 다 달라붙어 버려요.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날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정순 씨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도 잘하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산도 갈 수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한 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려운 무릎 관절. 건강은 관리하고 챙길수록 좋아진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